달기름닭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 코사지가 예쁜 보솜이 시리즈 화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화분은 왕보솜 사각은 3번, 왕보솜 요 낮은 사각은 4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왕보솜, 보솜 시리즈가 지금 여러 시리즈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 옆이 살짝 트임이 있는 이 화분이 왕보솜 사각 3번, 3번이에요. 그래서 왕보솜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요 낮은 뭐 바디가 뚱뚱한 요 그 왕보솜은 4번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냐고요? 요 화분은 살짝 길이감이 있는 높이가 있는 롱부원 사각인데 얘네는 3개에 29,000원. 요거는 여러분 3개에 15,000원. 가격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예전 가격을 알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착해졌습니다.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러블리 로즈님의 테이블에 놀러를 가면 이거 너무 이 시리즈가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엉덩이가 빵 빠지만 스타일의 요 화분이어서 제가 항상 보면서 언니 나는 저게 제일 이쁜데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드디어 제가 요 화분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왕보솜 요거는 지금 3번 29,000원 화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화분의 사이즈는 대략 중품의 목대가 있는 다육이 식재를 하면 딱 예쁠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10cm? 자, 가로 사이즈 10cm, 세로 사이즈 9.5cm, 화분의 높이가 13.5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이 몸통은요, 나무를 표현한 듯한 이제 그런 그 나무 코르크를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이 꽃의 모양은 처음에는 동백꽃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닌 듯 하기도 하고, 자,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입 화분이기 때문에 굽다리 부분에서 물고임 현상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물구멍은 이 정도 되면 1.5cm의 물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고요. 요 코사지는 다른 화분과 다르게 이제 코사지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또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멀쩡한 롱분을 이렇게 다 깎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멋을 내서 또 여기에다가 연출을 하는데 요 화분은 처음부터 오른쪽 귀퉁이가 이렇게 V라인으로 이렇게 깎아져서 나와서 여러분들 다육이 조금 멋스럽게 흘러 넘치는 그런 그 모양으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면부 쨍한 빨간색 꽃과 노란색 꽃술, 녹색 잎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요. 왼쪽과 뒤쪽 오른쪽에는 나무 코르크의 그런 느낌이 강하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역시 그렇게 이렇게 유약이 칠해져 있네요.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코사지 빨간, 쨍한 빨강, 노랑 또 보여드릴까요? 자, 코사지 색감만 다른데, 그렇네. 바디 모양도 여기도 색감이 약간 조금 흐리고 진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유약을 조금 더 진하게, 좀 더 흐리게 저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수입화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입화분 표시도 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틀만 이렇게 어떤 틀에 넣어서 얘네들 금형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것 뿐이지 나머지 모두 다 사람의 수작업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제화분으로 분류되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라색 코사지 보여드릴게요. 보라색 코사지 예쁘죠? 자, 전면부 화분이 약간 무게감이 어떤 애가 살짝 더 무거운 것 같고 어떤 애가 살짝 더 가벼운 것 같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얘가 조금 더 가벼운 것 같고 들었더니 얘가 아주 약간의 미묘한 무게 차이가 살짝 있는 것 같네요. 자, 찐보라 코사지 가지고 있고 노란색 꽃술, 진한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되게 안전하게 스티로폼에 딱 이렇게 개별로 포장이 돼갖고 그렇게 지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의 왕보솜 3번입니다. 3번 긴사가 오른쪽 트임이 있는 이 긴사가 화분은 3개의 가격이 29,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약간 낮은 이 화분은 그 화분의 어떤 그런 사이즈로 보자면 용량으로 치면은요. 빨간 포트 하나를 그대로 심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가 조금 뚱뚱하고요. 약간 낮은 화분입니다.
얼굴 하나 있는 거 식재를 했을 때 너무너무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화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러블리 로즈님의 테이블에 갔을 때 얘를 다 식재를 해갖고 이렇게 다 나란히 놓으셨거든요. 제일 예뻐요. 저는 얘가 제일 예쁩니다. 자, 입구 사이즈는 외직경으로 하면 8.5cm인데 내직경으로 하자고 하면 6.5cm, 7cm가 조금 안 되는 내직경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화분의 높이는 대략 8cm 정도 되고요. 몸통이 살짝 더 통통한 그런 스타일, 똥똥이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굽다리 부분은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화분의 안쪽 모습 보면 이렇습니다. 저기 다리 부분이 살짝 물고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면부 코사지 색감이 다르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자 왕보솜 4번이고 가격은 15,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꽃 코사지, 노란색 꽃술과 그 다음에 여기 진한 녹색 꽃잎, 왼쪽 상단에 포인트가 되는 이 꽃무늬가 같이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전체적인 바디는 나무의 모양을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뒷면 모습, 화분의 밑면,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요 지금 코사지가 빨간색 코사지 있죠? 그 다음에 보라색 코사지, 자, 보라색 코사지 앞면 모습, 왼쪽, 오른쪽, 자, 밑면, 다 똑 하나도 다 그렇지. 똑같네. 아닌가? 똑같나? 저도 지금 틀이 같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코사지 이렇게 보여드려요. 아, 여기에다가는 뭘 식재하면, 아, 먼로 같은 애들 하나 딱 식재하면 와, 딱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하려고 빼놓은 다육이가 있어갖고 자꾸 여기다 넣어보는데, 아, 요거 하나 넣어보고 싶다. 제가 지금 애벗이 아파갖고 제가 애벗을 지금 하나 꺼내놨거든요. 여기다 살짝 넣어볼게요. 어떤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쁘죠? 이 화분이 생각보다 어떤 걸 심어놔도 예쁘게 키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은 제가 이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서, 왕보솜 시리즈는 일단 사이즈가 좋습니다. 좋은 사이즈가 이 화분의 어떤 그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화려한 코사지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코사지 화분을 사고 싶은데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되는 우리 초보 다육맘께 딱인 그런 화분 시리즈 입니다. 왕보솜 3번 가격은 29,000원, 왕보솜 4번 3개 세트 15,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야물딱지게 여기다 분갈이 좀 해보고 싶네요. 저는 이번 시간 언박싱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